근데 내가 정말 많은 나라를 가보고 많은 젠더들을 본 결과 한국 젠더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 아 안녕하세요 막 이러잖아. 근데 태국은 남자가들이 인사할 때 사와디카, 여자들은 사와디카. 근데 젠더들은 그렇게 안 해.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해줬어. 짜버리하 이런다는 거야. 유튜브 라이브. 제가 이런 유튜브 라이브를 잘 안 하고 원래 아프리카에서만 하는데 지금 80마리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80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딜 내놓아도 창피한 언니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언니랑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썰 좀 이것저것 풀고 술도 먹으면서 바로 렛츠고잉. 맞아. 야, 아우 목이 말라 뒤지는 줄 알았어. 아주 기집애 같아서 무슨 80만이 돼야 된다고 아주 막. 내가 80만 되면은 이거 술 먹는 준다 했거든. 징글징글한 씨발 말이야. 왔는데 막 술도 안 주고 막 앉아가지고 막 이상한 말 시켜가지고 그냥. 아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여러분 우리 랄라리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랄라 80만에 같이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감사합니다. 네네 컨그레츄레이션. 야 컴온. 우리 지금 썰 풀이니까 썰 겁나 풀어야 되는 거 알지 오늘? 어 해봐. 응? 무슨 일 있었는데? 뭘 무슨 일 있어? 게스트하우스 인도 아줌마 썰이랑. 아 나 거짓말 생각만 하면 진짜. 왜? 아줌마 코를 코끼리처럼 오는데 자기는 자기 소리 절대 못 듣는데 소리에 겁나 민감해. 이렇게 바스카면 바로 이렇게 헤이 헬로 What time is it now? 헤이 그래가지고 위에 호주 모델이 살고 있었어. 그 모델이 아줌마 코 겁나 많이 온다고. 야 잠깐만 어지러워. 어느다 우리 모두 다 죽었긴 하나. 나 너무 어지러워. 나 거짓말 때문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가지고 텐션 개 낮아가지고 나 놀러 관광도 못 갔거든. 근데 나한테 왜 안 나가냐고. 응? Why you don't want?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모델이 한 이틀 안 들어오다가 열받아가지고 그 아줌마가 나한테 헤이 헬로 왓 타임 이즈 막 이렇게 하니까 아줌마 코 겁나 많이 온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진짜. 내가 그런 코를 본다고? 날 깨우는 거야. 헬로 헬로 잘 고 그랬냐고. 얘기해보라고. 아 진짜 고르셨다고 했더니 바로 I'm sorry 막 그래 그러더니만 어디 나가서 뭐 화장실 갔나 이랬는데 화장실 밖에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오더니 이거 가져왔더라고. 어 귀마개. 자기 소리 절대 못 듣는데 개예민다. 나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러더라. 아니 난 옛날에 태국 가가지고 브라질 젠더들이랑 싸운 적이 있어. 태국에 가면은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묵는 호텔이 따로 있어. 성전환 예정자와 아는 동생이 수술을 하러 가서 같이 따라간 거야. 그 동생이 또 약간 말만 사네 있지. 뭐가 무서워 말 안 통해도 되지 뭐 막 이래.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체크인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키가 한 186 되는 브라질 젠더 언니가 오더니 에이 헬로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야. 왜? 체크인은 지가 먼저 해야겠다. 체크인 플리즈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동생이 겁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체크인 대기를 먼저 했잖아. 미친년 쫄아가지고 체크인도 못하고 또라이 같은 년아. 아이고 이 년아 넌 브라질 젠더한테 졌어 이 년아. 한국 젠더에 야 명예가 있지 이 년아. 갑자기 막 팍 체크를 해야 돼. 오케이 땡큐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이제 다리를 이렇게 펼치고 있었어. 소파에 앉아서. 그러면 보통 이러고 가잖아. 그 이제 브라질 언니는 참지를 않아. 오 마이 갓. 헤이 익스큐즈 미. 오 마이 갓. 약간 좀 얘가 기싸움 아니 기싸움. 기싸움인 거야. 그 동생이 또 알지? 이년아 넌 졌어 이년아 졌어 이년아 내가 한국 가서 다 말할 거야 이년아 이랬어. 그랬더니 아우 수술했잖아 참아줘야지 막 이랬어. 호텔 뒤에 이제 흡연실이 있었어. 그 흡연실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브라질 그 젠더 언니들이 머리를 확 하더니 근데 옆에 키가 거의 2m 되는 또 언니랑 같이 온 거야. 일행이었나 봐. 근데 그 동생이 이제 벌써 싫은 거야. 지가 이제 기가 밀려가지고 싫은 거야. 그랬더니 브라질 젠더가 나랑 그 동생한테 너네 둘 다 수술해? 너만 수술해? 수술은 끝난 거야? 라고 물어봤어. 이 동생이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다. 그랬더니 너 되게 떨리겠다. 안 무서워? 말했더니 그 자존심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치마를 확 걸치더니 헤이! 뭐라 이거? 큐비 섹시 플레이리!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동생이 수술을 한 거야. 약간 텃세를 부리더라. 야, 내가 먼저 선배다 이거야. 국적이 다른데도 이렇게 텃세를 부리냐. 근데 내가 정말 많은 나라를 가보고 많은 젠더들을 본 결과 한국 젠더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 아우 안녕하세요 막 이러잖아. 근데 태국은 남자가들이 인사할 때 사와디카, 여자들은 사와디카. 근데 젠더들은 그렇게 안 해. 그럼
보이는 사람이 얘기해줬어. 짜버리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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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 이거 태국식 조크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리고 나서 다음날 태국 텔레비전한테 시아버님 이러는 거야. 아 진지하게. 어 진짜 진지하게. 근데 거기는 걷는 것도 다 그래. 아우 씨발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좀 붙어야 되는데 아우 이게 뭐냐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벌써 그냥 손에 이게 손끝에도 끼가 있는 거야 어머어머 근데 더 들어야 돼? 어 그래 그래 어 아우 예 어우 안녕 여기 있잖아 안녕 그치?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게 가방이 아니라 수술하고 이제 오줌통을 줘 오줌통도 이렇게 들어 헬로 하이 오 오줌통을 이렇게 드는 거야 아 헬로 유 닥터 아로 아니 근데 진짜 다 그래? 야, 진짜로? 근데 내가 많은 젠더를 봤지만 이런 끼 그런 건 다 있는 것 같아. 약간 내가 태국에 있을 때 대화를 했어. 근데 난 그때 딱 느꼈어. 아 이게 문화의 차이가 진짜 나는구나 했을 때 태국들에서 너가 나한테 너네 나라는 남자랑 남자랑 결혼이 가능하니? 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너네 나라는 어떠니? 어 우리나라도 아니야 이러는 거야. 한 6년 전 얘기거든? 어 넌 남자친구 있니? 어 나 남자친구 있어 지금 7년을 만났어 넌 남자친구 있니? 어 나 있어 이러다가 내가 그냥 어 너는 결혼 생각이 없니?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남자랑 남자랑 결혼이 안 돼 우리나라는 나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면 결혼할 것 같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너네나라도 남자랑 남자랑 결혼이 안 된다며 그러니까 맞아 남자랑 남자랑 결혼이 가능하진 않아 근데 거기는 트랜스젠더도 약간 남자 쪽으로 그냥 아예 보는 거야 아 어. 진짜로? 우리나라는 게이 트랜스젠더 이렇게 어. 하지만 태국은 그냥 올 그냥 게이야 그러면 수술하는 이유는 뭐야? 자신의 만족? 그치 본인의 이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냥 그런 걸로 하더라고 아 진짜로 나는 완전 다르게 생각했네? 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케이 80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언니 갑자기 왔는데 너무 즐겁고 서로 방송 많이 할게요 앞으로도 좋은 케미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안녕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막 이제라도 막 파워워킹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뭐야? 기싸움이야?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치마를 확 걷더니 너 이런 거 없지? 이러는 거야 그 동생이 오! 이렇게 된 거지 아줌마가 또 이제 1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근데 올리비아는 처음 들었잖아 어? 어? 아? 막 이런 소리가 들려 어우 어우 막 이래